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도 안개가 엄청 많이 꼈네요. 오늘은 굴삭기를 가지고 이곳으로 올라와서 지금 이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물이 새 가지고 물이 넘어가고 그럽니다. 아마 두더지가 뚫어놓던가 쥐가 뚫어놨 군역을 뚫어놓은 것 같아요. 비만 오면은 이쪽으로 물이 졸졸졸졸 샙니다. 이제 장마철에는 엄청난 물의 양이 내려오겠죠. 요새 며칠간 비가 오면서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. 미리 굴삭기를 가지고 이쪽을 또랑을 좀 메꾸고 이쪽에 있는 흙을 파서 이쪽으로 넘겨야 됩니다. 이게 원래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논이었었는데 논 농사 짓던 분이 이곳까지 바짝 전부 때 가까이까지 바짝 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. 이쪽에 논뚝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. 이 전체가 그냥 막 진흙더미도 덮이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이 전부 때도 지금 옆으로 지금 살짝 넘어갔습니다. 그때 전부 때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흙을 채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구까지 제 땅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 땅에 한참 한 2m 이상 거의 3m를 치고 들어왔었네요. 아유, 그때 참 흙포다 여기 메꾸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. 일을 하러 가기 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요거 먼저 주저앉혀 놓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굴삭기를 이용해서 요것을 좀 주저앉혀 놔야 풀약을 주면서도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. 풀약을 줄 때 보면은 이게 언제 넘어갈까 하고 걱정돼가지고 풀약 주기가 겁이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굴삭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잡아뜨려 놓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봄에 이 굴삭기를 사가지고 거의 한 400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. 작년에는 굴삭기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그리고 올해 봄에도 이 굴삭기를 계속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굴삭기 가지고 할 일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굴삭기를 올해는 이거 팔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굴삭기를 안 팔기를 잘했습니다. 굴삭기를 팔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이 굴삭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끝없이 할 일이 많습니다. 예전에는 사부를 했던 게 지금은 조금만 저게 하면은 다 그냥 이제 굴삭기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굴삭기가 끝없이 할 일이 많습니다. 이거를 사부로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주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야 끝낼 수 있는 일을 굴삭기 가지고 금방 일을 끝냈습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